여러분 이게 국회에 지금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일 첫 장입니다. 발의 날짜를 보시죠. 2021년 6월 16일 돼 있고 이 발의자에 24명의 여당 의원들과 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의하신 국회의원들 이름을 주목해 주시고 이분들이 여러분 또 지역구나 또 소통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또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법률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7페이지입니다. 본문안을 전체적으로 화면을 한번 7페이지 총칙이 나옵니다. 예, 보시면 네, 목적에 이제 이 실질적 평등 구현을 내걸었지만 평등의 오남용으로 자유 헌법적 자유가 파괴된다는 말씀 드렸죠. 총칙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고용재와 용역 공급 이용 교육 공교육 서비스 이용 이렇게 4대 영역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등 모든 영역. 그래서 영역이 모든 영역으로 확산됩니다. 이게 종전법에는 없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이유가 정당한 이유로 바뀝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가 쭉 저희가 우려하는 성별도 있고 또 보면 가족 형태, 가족 상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거하고 관계 없을 때는 문제 없지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결합된 종교 사상은 사실은 이게 종교 아까 말씀하신 그 가치에 대한 비난을 가치 신봉자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될 때는 이단에 대한 비판이 사람 비판으로 확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용어가 아주 총칙이 무수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요. 성별 아까 얘기했죠. 성별의 여성 남성 그 밖에 분류하는 게 어려운 성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평등법안에는 성적 지향을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렇게 아예 해놨었습니다. 이 정의당안은 여기는 논란을 우려해서 성적 지향에 대한 정의 풀어나는 조항이 삭제되어 있지만 정의당안의 성적 지향과 동일하게 해석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칙의 4조 3조 중에 저기 3조의 7 괴롭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괴롭힘 7하 7호 이게 이제 뭐 보시죠.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해서 신체 정신적 고통 이렇게 돼 있죠. 정신적 고통을 주목하셔 주시고 적대 위험 모욕 환경 조성 수치 모욕 두려움 야기에 답은 보시죠.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관념 표시 선동 혐오적 표현 이렇게 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겠다는 명문을 이 정의 조항에 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조로 갑니다. 4조. 4조로 가면 4조에 차별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역시 또 이 법에서 차별이란 똑같습니다. 모든 영역 보시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주목하시고 종교 사상 주목하시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 다음에 다시 어떠한 사유로도 이렇게 하시고 분리구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보시면 역시 입증 못한 경우 처벌을 본다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고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는 4조가 있죠. 그리고 또 6조를 한번 보시면 6조에 광고가 어마무시한데요. 여긴 사유도 없어요. 정당한 사유도 없습니다. 그냥. 분리구별 배제 표시하는 광고는 차별로 본다. 이런 형태의 조항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총칙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총칙에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 몰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에 13조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조. 네, 이제 차별금지 영역에 있어서 고용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앞의 총칙하고 13조에는 모집 채용에서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조항 한번 보시죠. 임금에서 차별하지 마라 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15조 보시면은 교육훈련 차별하지 말고 배치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조요. 다음에 승진 차별하지 말고 근로시간 차별하지 말고 해고 등 차별하지 말고 편의도 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에 있어서의 한번 보시면 이게 앞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조항과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 지금 기독교 정신과 또 권학이념에서 세워진 교회 또는 교회가 세운 그 각종 종립기관들에서 동성애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습벽을 가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채용을 원할 때 채용 거부가 이 차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자로 동성애자들을 채용할 때 교회가 이제 거절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종립학교들에서도 또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사람들의 채용이 강제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로 얘기할 때 이렇게 혹시 본인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실적 때문에 불이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다 그거 이유로 차별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역으로 일체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사용자들이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 이 고용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이라고 하는 일자리에서 성별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표현하거나 성전환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 표시해서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또 직장에서의 차별에 해당돼서 이제 징계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21조를 한번 봐주시죠. 이제 2절이 여기가 이 지금 그 경제 영역입니다. 재화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융상품 서비스에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22조 한번 보시죠. 교통수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크리스천 기업에서 우리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의 집단행사에 교통을 좀 제공해달라고 할 때 그게 거부가 되는 경우에 신념에 의해서 역시 22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23조 한번 보시죠. 상업 공공시설 소유관리자 여기가 이제 이 시설들에서요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종교시설 또는 종교가 세운 상업시설 이 부분에서 성전환자나 또는 종교단체의 지금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반동성애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이 시설 이용자 차별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화장실이 남녀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육체적인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난 여성 화장실을 쓰겠다라고 할 때 거절할 때 여성 전용 탈의실 또는 목욕탕 또는 이런 그 화장실 같은 여성 전용 공간에 대한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거절할 때 이 조항이 즉각 또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토지주거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게 임대 안 할 경우에 저거는 저조항이 적용되고요. 또 25조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 차별금지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 요구할 때 크리스찬 의사가 거절할 때 보건서비스 거절로 인한 차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국제 욕 야카르트 원칙은 국제차별금지법은 탈동성애 상담과
트랜스젠더 살 트랜스젠더 상담을 차별로 봅니다. 그래서 전환 치료 자체를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서비스의 차별이 오히려 치료를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더 파괴력 있는 게 26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송 서비스의 차별 금지죠. 자, 그럼 방송 영역에서의 혐오 표현 금지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 반대하고 성별 전환 반대하는 지금 이 차바 유튜브 방송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정신 고통 받았다. 이렇게 되면 26조 위반으로 걸어서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되게 되는 거죠. 또 27조의 문화 영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 공급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니까 체육 한번 보시죠. 체육. 여성 전용 스포츠에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갈 때 거절할 때 이 체육에 있어서의 차별이 되고 또 종교는 문화에 포섭되기 때문에 역시 종교 예배 시간에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할 때 정신적 고통 주면 저 27조 위반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요지는 전 경제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성경에 기한 동성애와 성별에 대한 진리 선포 자체를 못하게 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 영역이 총칙과 연결될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 좀 다시 교육기관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18페이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안 제 18페이지 제 3절 교육기관에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교육을 한번 보시죠. 성별을 이유로 해서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 신학교를 적용해 보시죠. 그러면 신학교에 동성애자와 성별전환자 또는 유물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고 입학하고 편입할 때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신학적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조항이 무시무시한 조항이 2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조 한번 볼까요? 교육 내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이래 되어 있죠. 목표 내용 지도에 성별차별을 포함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떤 의미로 올까요? 동성애 반대, 성별전환 반대를 차별로 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니 사람 차별이 아니고요. 인간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에서도 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반 학교에서 동성애, 성별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동성애, 성별전환 괜찮아요, 정상이에요라는 교육만 받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나 부정적인 얘기는 일체 혐오 표현으로 봐서 모든 교육에서 사라지게 되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 전체주의 독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9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교과 편성, 그리고 여기 보면 편견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이래 되면 지금 각종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강좌 진행되는데 전부 이 조항이 위반되게 됩니다. 교육기관장의 편의 제공은 역시 트랜스젠더에게 또 전용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행정사법 절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참정권, 행정, 수사기관, 재판에 있어서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을 금단 이러면 제가 보기엔 동성애자다 또는 성전환자다 이럴 때 나는 독방원한다 이럴 때 사실은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 32조가 어떤 의미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냐면 판사와 검사 또 행정기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행정기관장이 입양을 허락할 때 나는 정상가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동성가족보다는 정상가족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입양 허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의견 표시했다가 판사가 이런 평등법 위반으로 인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모든 공무원에 있어서의 양심적 의견 표현 자체가 억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가치관 통제를 이룰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4장을 한번 보시죠. 이 4장이 사실은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자에게 국가의 지금 20페이지입니다. 구제라는 명목하에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법을 동원해서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전포고가 있는 장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수단이 이 구제라는 이름 하에 가해자로 몰아서 가해자에게 엄청난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이 4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제 신청 보시면 누구든지 피해자든 알고 있는 사람이든 다 진정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되면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34조 보시면은 돈이 없다 손해배상할 때 이럴 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없이 무료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34조에 나라 세금으로 소송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조가 이제 핵심인데요. 사실 이 정의당 안에는 국가기관의 이행강제도 있었습니다. 행정벌이. 그리고 형사법원도 있었는데 여긴 형사는 논란이 되니까 없앴어요. 그런데 이 법원의 구제조치 안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임시적인 조치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35조 1항 보시면은 소송 제기 전, 소송 제기 후에 중에 차별이 소명되잖아요. 차별이 35조 1항입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중지 명령 한번 보세요. 임시 조치죠. 그 다음에 또 2항 보시면은 2항 보면 이 차별 중지 임금 이런 것들을 이행 판결도 내려요. 이게 이행 강제 판결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3항 보시겠습니다. 3항.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데는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행 강제라는 제도래요. 이게 행정상의 이행 강제금하고 법원의 이행 강제 제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상의 이행강제 없어진 것 같지만 법원의 보전 조치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36조의 손해배상 조항이 이게 무지막지한 조항입니다. 조항 1항을 한번 보시죠.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36조 1항이 무지막지한 조항입니다. 이 법은 1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조항까지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손해배상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손해배상에는 한도가 없어요. 손해배상에 이 맥시멈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입증할 수 없으면 손해를 간주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3항 한번 보시면 입증이 안 되면 법원이 적절하게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주 뭐 승소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입증 책임이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실은 36조 1항도 보시면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항 3항을 결합하면은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승소가 대부분 인정되고 나는 정신적 고통 받았다 이러면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4항 보시면은 4항 악의적 차별의 경우에 최소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엄청 크게 돼 있고 미니멈
하한이 500이에요. 1인당 500입니다. 1인당 500. 그러니까 10명이면 5천이고요. 100명이면 5억이며 1000명이면 50억이고 만명이면 500억이에요. 집단소송이 이 조항을 가지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뒤로 보시면 고의 반복이입니다. 그리고 입증퇴임 배분도 여기 통해서 사실상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는, 가해자가 정당 사유를 입증하라는 건데 이 37조 2항 사실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해의 구제 수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1인당 500만 원의 승소는 거의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아요. 이래 될 경우에 동성애와 성전환과 기타 여러 가지 이단이나 이런 부분 종교 반성경적 사상에 대해서 설교해 온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이 조항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6조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요. 이게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특히 헌법의 삼권분립정신도 파괴하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2조 12페이지에 6조를 보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관련 법률 제정할 때 모든 제도 정책을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모든 법 위에 이 법을 높이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8조 보시면 인공지능 디지털,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동성애 반대 메시지와 성별전환 반대 메시지를 절대 담지 마라. 그래서 인공지능에 담는 지식까지도 지금 8조는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9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가 및 지방단체 자체의 책무, 이래가지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명령합니다. 이 법에 반하는 기존 법령 조례 규칙 제도를 모두 시정해라. 이게 뭘까요? 지금 이 법 도입되면은 뭐 군형법 동성애 처벌하는 영내 군인 간의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없애야 되고 이성혼만 인정하는 민법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모든 교육단체 교육홍보를 해라.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홍보해라, 이런 뜻이고, 연구개발도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 10조 보면 정부의 기본계획도 세워서 점검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이렇게 하고, 한번 12조 보시겠습니까? 행정부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12조. 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게 지금 어떤 법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최고에 높아져서 이 법을 다 복정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은 이런 헌법 파괴적 독재성을 이 법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직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평등법안 발의된 것,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의 진리에게서 올바로 밝히는 긴급대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전국의 250여 개의 채널 성도들이 이 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권여당에서 발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발의된 이 법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조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 세계의 교회와 국민들을 미혹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천만 성도들 빠짐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안의 반성경성과 해악성을 분명히 깨닫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난 성도들 통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통치자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양심적인 국민들도 완전히 깨워주셔서 대한민국은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진하여 이 법 반드시 막아내는 승리를 이룩하여 이 승리를 정말 무너진 교회와 국가들이 있는 해외까지 하나님 전파하며 도울 수 있는 귀한 사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승리의 영광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미혹하나마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며 주의 신비로운 은혜로 이 나라의 교회와 국민들 국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